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요. 끊어내면서 박스 안. 자, 태클 넘어졌는데요. 아,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결국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이 페널티킥이라는 달콤한 수확으로 다가왔습니다. 송영은. 송영은 완벽하게 속입니다. 득점. 강원도립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김은빈의 압박을 통해서 얻어낸 페널티킥. 송영은 상대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1대0 강원도립대학교가 전반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완벽하게 노리면서 정말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또 훈훈하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강원도립대학교